Once upon a time, long, long ago, when our ancestors were still fish, there was a spring deep in this forest. This spring was a spring of love that was filled with the nectar of life by my mother.안녕하세요. 전통 기법으로 페인팅을 하고 있는 이승미입니다. 올해 저는 전시의 주제로서 사랑은 자연의 불가학적인 어떤 부름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의 몸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 원죄, 숙명의 삶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름을 여자의 몸에 비유하여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6월달은 가장 해가 길기도 하고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여성으로서의 저의 몸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름을 그리게 되었어요. 여름은 좀 풀벌레들마저도 좀 생명력을 다들 확장하는 그런 시기여서 어떤 생명력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업들은 초록색이랑 보라색들만 이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색상원에서 한색과 난색 중간에 있는 그 중성색들이잖아요. 두 색깔은. 그래서 이 자연이 자신의 무늬로 돌아오라고 저를 부르는 그런 부름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무늬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회귀하고 싶기도 하고 자연의 패턴에서 이탈하고 싶기도 하는 저의 그 중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름의 풍경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어 공주의 연꽃이 많이 피는 곳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물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특히 여기 무심천이 가까이 있는데 물 옆에 사는 그 수중식물들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아름답고 좀 인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 경험들을 좀 뱀처럼 1년간 소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감정적인 동요를 크게 일으키는 건 사랑일 때가 많아서 사랑에 대하여 항상 주제를 끌고 나가게 되는 면이 있어요.